인생 최고의 계단입니다. 완전히 똥으로 가득 찬 온천물에서 원숭이들과 온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서 나온 똥은 원숭이들이 밤새 놓는 똥들입니다. 온천 주위에도 많이 있고요. 탕 안에도 여러 개가 떠다니고 있습니다. 아주 황당하지만 이색적인 경험이고요. 원숭이들이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을 본받았는지 아주 착하고 나이스합니다. 동남아 원숭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많이 추운지 밤새 숲으로 올라가지 않았고요. 일부는 추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오랜만에 설국에 푹 빠져봅니다. 저희 인터뷰 좀 하실까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원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?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같이 놀까요? 아, 등을 보이지 마시고요. 얼굴을 보여주셔야죠.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? 어디 가세요? 같이 얘기 좀 할까요? 안녕하세요? 예, 반갑습니다. 고니치와? 안녕하세요. 예, 패밀리 액티비티를 하느라고 전부 정신이 없군요. 예, 좋습니다.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잘 지냈습니까? 예, 어서 오세요. 수영을 아주 잘하시네요. 예, 좋습니다. 반갑고요. 만지진 말라고 해요. 아주 좋습니다. 전부 다 저하고의 인터뷰를, 어머머, 덩치 큰, 아마 예, 무리의 리드가 아닐까. 어우, 크군요. 어린이 원숭이 두 마리가 재밌게 놀고 있네요. 이 파이프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온천물이 흐르는 파이프거든요. 얘들 여기서. 나요, 특별히 이 온천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, 예. 인간하고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군요. 네. 바쁘세요? 얘기 좀 하실까요? 등 돌리지 마시고. 얼굴 좀 봐요. 여보세요? 싸우지 마시고요. 싸우지 마세요. 예. 아주 싸우면 안 돼요. 온천물이 넓습니다. 아주 크고 하니까 같이 즐기도록 하세요. 네. 어휴, 밤새 잘 잤고.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. 그래. 어서 와. 고마워. 반가워.